서포터즈들과의 첫 만남이자 제14회 광주 비엔날레 발대식이 있었던 2022년 2월 22일. 각 분야 멘토님들과도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며 활발한 광주 비엔날레 서포터즈 활동을 다짐했었던 날입니다. 긴장되는 기분과 부푼 마음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3월에는 광주폴리 로컬 식경 프로그램에 참여도 해보고, 4월에는 작가 탐방 스튜디오에 참여하여 하성급 작가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와 인터뷰 과정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5월에는 광주 비엔날레의 MBTI에 대해서, 6월에는 일대식 이후 다시 만난 서포터즈들과 함께했던 광주 폴리 투어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7월과 8월에는 글 분야 서포터즈인 강원 서포터와 함께 특별 프로젝트를 진행되어 광주 폴리 총감독 기자 간담회에 참여도 하고 박양호 대표님과 대담도 나눠보면서 서포터즈로서 정말 갓생을 살아보았습니다. 9월에는 역대 광주 비엔날레 소개를 통해 제14회 광주 비엔날레까지의 흐름을 알리고자 하였고, 10월에는 다른 분야 서포터즈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11월부터는 얼마 남지 않은 광주 비엔날레 개막을 기념하여 광주 비엔날레 서포터즈들과 개막 디데이 100일 기념 축하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또 광주 시청에서 진행되었던 광주 비엔날레 첫 입장권 전달식에서 제가 만든 영상이 띄워지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숏폼 콘텐츠로 영상을 제작해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14회 광주 비엔날레에 대해 말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글로벌 서포터즈들과도 만나보고 비엔날레 전시가 개막되면서 여러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던 변화가 많았던 2023년. 발대식으로부터 폐막까지 409일이라는 시간 동안 서포터즈 활동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설렘과 걱정이 공존했던 기간이었는데요. 생각과는 달리 콘텐츠 회의와 각종 프로그램 참여, 그리고 콘텐츠로 만들기까지 매달 하루하루에 집중하다 보니 1년 반이 금세 지나 있었습니다. 벌써 마지막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니 그동안 함께했던 서포터즈 담당자님, 멘토님들과 함께했던 추억이 떠올라 활동을 끝내기가 벌써부터 아쉬워지는데요. 발대식부터 지금까지 약 409일 동안을 함께할 수 있어 정말 감사했고, 앞으로의 어떤 여정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제14회 광주 비엔날레 서포터즈 화이팅!